자, 산딸기를 6개를 또 심었어요. 5개가 아니라. 자, 근데 물을 좀 주겠습니다. 하우스 안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서 물을 좀 많이 좀 주고 키우고 나중에 뿌리가 잘 내렸을 때 이제 옮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자, 이게 화분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또 있어요. 진짜 이렇게. 대신 이제 조건이 뭐냐. 결국 물이에요, 물. 지금 요즘같이 엄청 건조해요, 지금. 날씨가 이 건조한 시즌에, 예? 견딜 수 있는 작물이 좋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참나물처럼 걔들 이제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고, 예? 그런 작물들은 좀 키우기가 조금, 예,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건 좀, 예, 보기가 좀 예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키우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왕산딸기나 또 6주가 또 생겼습니다. 너무 쉽죠?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주말 농장을 하는데, 예? 야, 이거 뭐, 주말 농장이 명분이 다소 좀 약하다. 예? 나도 좀 뭔가 이게 주말 농장 하면서 그걸로 뭔가 수입을 얻고 할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작물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왕산딸기나무를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나무 하나에서 이게 거의 비롯됐다고 보셔도 돼요. 예?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 나무 하나에 통해서, 아, 하나의 한 그루에서 그 러너, 이제 보통 일반 킹스베리 딸기는 러너라고 하는 다행히 산딸기 보종입니다. 묘목이에요, 거의. 그 묘목에서 다 이게 시작이 됐는데, 발단이.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변을 다 산딸기 짓고, 또 여기 메인 산딸기 장소, 여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모체가 누구냐. 얘가 발단이에요, 얘가. 얘로부터 다 이게 시작됐어요. 모든 산딸기 역사가. 그리고 얘도 있었는데 얘는 조금 죽어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네 거의. 네. 근데 얘는 얘가 이제 한마디로 모든 산딸기의 엄마죠, 엄마. 자, 이게 퍼지는 이얘 주변으로 이렇게 막 퍼진 거 보세요. 네. 이렇게 주변으로. 그래서 제가 뭐 다들 뭐 아시지만, 예?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텃밭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그래도, 예? 소득원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능성이 좀 약간 좋은 것들, 작물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작물 제대로 하신 분들은 하나가 이제 끝나면, 오이가 끝나면 또 배추라고, 배추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뭐 이게 연결되는 그 가을 오이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생산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산딸기는 이제 단일 품종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걸 하나를 하다가 이제 얘가 철이 6월달에서 7월달이 수확철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가 산딸기를 그냥, 네? 먹기 위해서 키우는데 잘 키우면은 돈도 되고 벌이도 좀될수 있다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하실 분들도 한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예? 나는 이렇게 다양한 또
응용 방법과 생각으로 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산딸기 모종을 지금 만든 게 몇 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림 잡아서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40, 50주. 바깥에 있는 화분도 한 30주 되고, 또 제가 실제로 가장자리에다 그냥 뭐 나올 때마다 그냥 다 옮겨버렸어요. 그냥 산딸기 모종을 그냥 조금 저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싹 옮겨버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산딸기를 심었던 최초의 장소인데, 야, 심었다가 옮기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냥 뭐 바로 이게 또 뿌리가 또 번져가지고 이렇게 막, 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산딸기가 계속.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산딸기가 그냥 여기저기서, 여기도 보세요. 또 제가 캤는데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도 올라오고. 캤는데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어디서 여기 또 올라오고. 이게 하나 산딸기 그 묘목 모판이라고 뭐 말할 정도로, 네, 굉장하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번식시키고 증대시키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또 이 가장자리에서 또 엄청나게 사이사이에서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재식거리를 좀 약간 처음에 넓게 했다가 지금은 조금 밀집으로 갔는데, 어쨌든 산딸 땅이 뭐 없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땅 없으면 고랑에다가도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고랑 사이사이, 고랑이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일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 거봉 요거 이제 지지대를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다닐라면 약간 좀 불편해요. 머리 숙이고 다녀야 돼. 아이 참네. 자, 거봉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좀 산딸기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땅 넓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산딸기를 가져갔지만, 그 산딸기 뭐 그냥 한번 제대로 재배해 보시려면은, 예? 산딸기만큼 빨리 확산되는 게 없어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 입장에서 그까짓 거 심어가지고 뭐하냐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작은 농장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뭔가, 예? 주종목이 있어야죠 그래도. 예? 뭐 그냥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심어도, 예? 그래도 주종목 있어서 그걸 관리하면서 다른 좀 이렇게 부종목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야 좀 이렇게 메인이 좀 잡히지 않나. 저도 여기 뭐 이제 유실수를 많이 심었지만 산딸기와 곰치가 이제 메인이에요, 메인. 네, 저희는 이제 근데 저희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론 딸기 농장이라고 제가 벌써 이름 줬어요. 이론 왕산딸기 농장.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가장자리도 다 산딸기 보세요. 산딸기 다 산딸기. 이게 뭐 포자가 떨어져, 이게 뭐야, 떨어져가지고 그게 뿌리로 다 번식이 돼 있는 산딸. 아휴 진짜. 어쨌든 땅이 없는 게 아니네요.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산딸기에 대한, 저희 농장에 대한 그 간략한 또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관심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개중에는 또 이게 저처럼 이렇게, 아, 밭을 뭔가 더 뭔가 나도, 아, 정체성이 뭔가 있는 밭의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산딸기를 과감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